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이 수정됐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에서는 8부3실 18부구로 개편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이 오늘 개회하는 중앙종회를 통과하면 10부 실수 13국으로 개편됩니다. 부실국의 명칭도 현행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등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가 불교도 대법회 성공개최 기금으로 각각 3억 원을 쾌척하며 얼마 남지 않은 불교도 대법회 성공개최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선 월정사가 특별한 영가 천도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3천여 불자들이 동참해 선망부모, 조상과 태화영가는 물론 반려동물까지 2만여 영가에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정겸스님은 하루빨리 부처님 법을 만나 적광정토에 태어나길 축원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의 대병사, 봉령사가 불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성 출가 학교에 이어 지역 청년 불자들을 결집해 봉령사 청년회를 재창립하며 수행도량에 포교도량이라는 수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이 수정됐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에서는 8부 3실 18국으로 개편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이 오늘 개회하는 중앙종회를 통과하면 10부 실소 13국으로 개편됩니다. 부실국의 명칭도 현행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등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통합하는 종원 개정에 따라 총무원법을 개정하는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에 의한 가운데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수정안이 종회를 통과하면 중앙종무기관은 현행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2부실 17국에서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됩니다. 총무분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저희 기획실을 또는 기획실에서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을 수용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안을 수정안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8월 8부 3실 18국으로 개편하는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실국의 명칭도 교육부와 포교부를 제외하고 현행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등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된 조직개편안에서는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복지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총무원장 직속으로 사서실과 미디어 홍보실, 조계종 연구소와 미래본부를 두는 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3월에 종원 개정을 하고 그동안에 입법 예고, 공청회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의 그 강력한 요구 또는 어떤 그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최종안이 성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오늘 오전 10시 개원합니다. 총무원법 개정안과 지방종종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의 건을 먼저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그리고 또 화합해서 이번 종회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이 종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전반기에 우리 종단 기억 30년 이후에 제 기억의 기틀을 또 총무원의 어떤 새로운 기반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무 보고와 종책 질의에 이어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한 뒤 사회분과위원장 선출 등 각종 인사안을 다룹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종전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랑사지 3층 석탑 김천희 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조계사와 봉은사가 불교도 대법회 성공개최 기금으로 각각 3억 원을 쾌척하며 얼마 남지 않은 불교도 대법회 성공개최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가 2024 불교도 대법회 기금으로 3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어제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부주지 탄보스님, 이승현 회장을 비롯한 신도회와 자문위원단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법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조계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교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교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가지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담화 스님은 준비 과정과 현황 등을 설명하며 법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 대법회 인원이 한 6천 명 하고 부사역이 한 3천 명 이렇게 하려고 하죠. 네. 거의 2천 명 넘어설 거예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우 스님은 신도회에도 불교 발전을 위해 동참과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서울 봉은사도 한국불교 대표 도심 사찰이라는 사격에 걸맞게 불교도 대법회 기금으로 3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선명상 연구소장 일감 스님,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신도회가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광화문 광장에 3만 석 규모의 자리를 준비했지만 현재 예상 인원이 3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며 여건상 더 많은 인원이 동참할 수 없어 아쉽다고도 말했습니다. 인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찬 것 같고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3만 명 정도 자리가 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3만 한 5천 명 정도 올 것 같아서. 원명 스님은 법회 준비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추석 이후 위례 신도시 상월 선명상센터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상월 선명상 센터. 거기를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공사를 이제 추석 지나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네. 하여튼 나름대로 재원 마련도 지금 어느 정도는. 조계사와 봉은사는 꽃바구니로 추석 인사를 대신하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불교도 대법회 성공 개최를 기약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특별한 영가 천도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3천여 불자들이 동참해 선망 부모, 조상과 태아 영가는 물론 반려동물까지 2만여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하루빨리 부처님 법을 만나 적광정토에 태어나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축원문을 대신해 밀교의 호마의식에서 사용되는 호마목과 영가의 사진이 타오릅니다.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제자가 준비한 하얀 국화와 향, 쌀 등 공양물이 불 속에 타들어갑니다. 지난 7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선망 부모와 조상, 태아, 반려동물 영가를 위한 영가 천원 무차 대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좀 더 좋은 데 가시라고 승희껏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부처님 법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래 왔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포항 등 무차 대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은 총 3천여 명. 법회 전날까지 총 2만여 영가가 접수됐습니다. 적광전 양 옆으로 3개의 영가단이 조성됐습니다. 선망 부모와 또 모든 낙태된 영가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반려의 동물 영가들 인연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이 전물이 흘러가듯이 다 흘러간 태중의 수자른 영가들, 영유아 영가들, 온 시방법계 영가들도 바로
이 도리를 바로 알면은 온 세상이 그대로 적강 정토인지라. 월정사 수행원장 자연스님은 영가천도가 구군을 좋은 방향으로 회향할 수 있는 대승불교적인 사회 구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험용 동물,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험과 나귀 등으로 영가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하는 과정에서 죽은 그런 동물들에 대한 영가들도 접수가 됐고 수정난 상태에서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생명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100명 정도의 수정난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쪽도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종교 영역 안에 존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정사는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매년 최소 한 차례 영가천원 무차대법회를 봉행해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비구니 수행 도량의 대명사인 봉영사가 불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성 출가 학교에 이어 지역 청년 불자들을 결집해 봉영사 청년회를 재창립한 건데요. 수행 도량에서 포교 도량으로 수식을 더해가고 있는 현장,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출가 학교로 신행과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던 수원 봉영사가 이번에는 젊은 층 포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마음에 신심을 일으키고 불교의 미래를 다지는 불심의 장을 연 겁니다. 봉영사가 지난 7일 28명을 회원으로 청년회를 창립했습니다. 청년회 창립법회에는 주지진상 스님, 봉영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율주 적연 스님이 참석해 청년 회원들이 봉영사와 함께 자기 성장을 이루길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이 길에 희망과 용기와 끈기로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벗어나면 불국토인 행복과 화해, 넓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출발하는 희망찬 새날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희망찬 여러분의 새 희망과 새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법회는 청정한 대적광전의 고요함 속에서 삼귀와 반야심경으로 시작됐습니다. 청년 회원들은 발언문을 함께 읽으며 신심을 다지고 세상에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청년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율주 적연 스님은 청년 시기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미래에 수확하는 과실이 달라진다며 청년의 활동을 통해 자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마음밭에 우리가 동네 방생하는 것은 마치 잡초가 크게 방생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자기가 열심히 정진하고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농작물을 잘 심어서 굉장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봉영사는 합장주와 꽃다발 그리고 책 연꽃으로 오신 묘엄 스님을 전하며 청년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봉영사 청년회 1기 회원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신행의 장을 펼쳐가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들이 많으니까 그런 세대의 벽을 넘어서 이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활동도 하고 좋은 문화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영사 청년회는 앞으로 사찰 음식 배우기, 싱잉볼 명상, 차담 등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내면의 성장을 더하고 교류와 연대를 통해 청년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우리나라 3대 진달래 군락지로 꼽히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대가 자연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어제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기암괴석과 수계 등 지형이 진달래 군락지와 조화를 이루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산 정상부에서는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해의 해상 풍경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취산 기슭에 자리 잡은 흥국사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과 여수 흥국사 홍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천 해인사 포교당 달마사가 제24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복지성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법회는 주지 해일스님과 수원서 회주 세용스님, 박동식 사천시장, 김규현 사천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지역 초중고 학생 87명에게 2,680만 원, 대학생 14명에게 1,400만 원,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에 1,020만 원, 총 5,1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온 자비 나눔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은사 명진 스님의 유지를 이어 총 10억 2,600만 원이 지역에 회양됐습니다. 앞서 주지 해일 스님은 경남 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 반야사가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제주 반야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주지 현파스님과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복각스님, 유재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청법사 복각스님은 무진장 스님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항상 주인된 마음으로 상대를 축원하라고 법문했습니다. 현파스님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올리는 공약이 곧 수행이라던 스님의 말을 항상 떠올리며 모두가 부처임을 아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무착선언이 지역 취약계층 나눔을 위한 수보리 쉼터를 개원했습니다. 지난 7일 무착선언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주지 수보리 스님과 일봉 선교종 전 제주 종무원장 영수 스님, 서귀포 승가연합회 동해 스님과 부탁클럽 오진선 총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수보리 스님은 쉼터를 통해 모인 작은 정성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큰 행복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전통 가옥과 도자기 등 수보리 쉼터의 판매 수익금은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